스피어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피어 베이스. 둘 다 지금 환절기 감기 걸려가지고 아주 목소리가 지금. 아유. 어쩌다 감기 걸리셨어요, 근데? 집에 아파트 사는데 옆에 동에서 난방 뜨거운 물 공사한다 그래서 집에 난방이 한 3일인가 4일 안 들어왔어요. 에? 그래도 되는 거야? 중앙 난방 시스템이라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와, 그래서 막 뜨거운 물도 오후에만 나오고 그랬어요. 오전이 아니라 오후에 나오더라고. 와, 신기하게. 그렇군요. 저는 약간 춥게 자는 거 이런 거는 그 감기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데 가습기 안 틀고 자면은 직방으로 오더라고요. 저는 건조하면 정말 안 좋은 거 같아요. 건조하면은 전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한번 집에 들어가가지고 가습기를 켜는 걸 깜빡하고 그냥 잠들었다가 약간 좀 잠을 설치고 깼는데 아 큰일 난 거. 딱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왔다. 그 감기 온 느낌 있잖아요. 왔구나. 아 야 이 가습기 아까 틀었어야 했는데 왔구나.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완전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목소리가.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날씨가 또 급격하게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막 지난 주말에는 막 13도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뭐 갑자기 막 예전 생각하고 외투 입고 나가신 분들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말에 돌아다닐 정도로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왠지 계속 그렇게 따뜻할 것 같은 생각에 맞아. 약간 사람들이 무턱대고 막 벗고 나가. 방심했어. 근데 그런 날은 또 추웠고. 저도 지금 오늘 되게 엄청 얇게 입고 나왔단 말이죠. 반팔 티 안에 반팔 티에다가 위 이것도 여름용 이제 오. 자켓인데 승채 씨도 지금 이거 난방에다가 반팔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사실은 이렇게 나오면 지금 낮 시간에 돌아다닐 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러고 저녁 때 이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이제 또 가는 거야. 그날 그 컨디션으로 집에 들어가고 집에 중앙 난방 시스템인데 난방 안 되고 가습기까지 까먹고 잤어. 이러면 이제 작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그렇게 방심해도 될 계절이 아니니까 조금 더 이 환절기가 완전 지나갈 때까지 환절기 감기 특히 조심하시고요. 아 죽겠네. 저도 지금 목소리가 지금 계속 잠겨서 둘 다 지금 완전 몽롱한 상태로 지금 네.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스피어 베이스 SAJ250 모델 같이 리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와. 스피어 오랜만이네요. 네, 되게 오랜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다음 시간에도 스피어인데 오늘 하는 모델이 스피어 액티브 재즈 베이스인 것 같아요. SAJ 액티브 패시브 멋있죠. 전환이 되는 재즈 베이스인데 이게 가격이 할인 20% 적용된 가격이 38만원이고요 다음 시간은 적용된 가격이 45만원 비트베이스 2인데 예전에 비트베이스는 1을 한번 했었어요. 저희가 그거 2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스피어 베이스 전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AJ 38만원의 가격대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19cm 두께 39mm 12플랫 뒤틀이 79mm 999 다 999에요 무게도 막 4.09kg 막 이런거 아니야? 4.09 쓴 거 아니야, 이 사람? 아니에요. 네. 바디는 그렇게 쓸 걸 했어요. 네, 마호가니의 플레인 메이플 탑 올라가 있고요. 네. 아메리칸 하드 메이플렉의 로즈우드 지판, 그리고 22프렛 스피어 재즈 커스텀 픽업, 그리고 원 트래블, 원 베이스, 원 볼륨, 원 액티브 패시브 토글 스위치 해서 네 개의 조작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스피어 디럭스 브릿지고요. 뭐 외관은 하얀색으로 아주 깔끔하네요. 뒤쪽에는 이제 배터리 베이랑 이런 거 있겠죠? 그렇습니다. 정말 뭐 외관상으로는 뭐 그냥 하얗게 아주 심플하게 꾸며놔서 뭐 딱히 특징적이라고 할 만한 다른 포인트가 없네요. 아주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네, 그럼 바로 무게 달아볼까요? 자, 두둥. 자, 무게 몇 대면? 1324. 아, 나 모르겠네. 아니 설마 다섯 판을 내리지진 않겠지. 지금 네번 세판 세판 졌잖아. 두둥 두둥. 남은 두판 내가 이겨야지 진짜 인간적으로. 두둥. 내가 이겼지. 예. 12. 예예. 나 8 8. 예. 4.09. 아. 4.09 나올 뻔. 4.06이었습니다. 4.06. 아 다행이다. 아 어떻게든 이겼어. 다음 시간까지 이겨야지 이게 그래도 절반 맞출 수 있는데 대충. 아 이겼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기분 좋게. 아 이미 좋을 만큼 이긴 거 아니에요? 더 이겨야 돼? 맞아요. 이제 져드세요. 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좀 강렬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게 액티브 패시브라서 네. 자, 지금 보시면
주가 먹고 있죠. 아, 스피어라고 무조건 간결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선입견인 것 같은데. 자, 근데 패시브로 가면은 안 먹죠. 그렇죠. 픽업 셀렉터만 가동이 됩니다. 자, 여기서 패시브 먼저 해볼게요. 자, 픽업 중립입니다. 두 개. 굉장히 좋은데? 어, 좋은데요 사운드? 아니 좋은데? 이 밸런스는 뭐죠? 되게 좋은 재즈 베이스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 뭐지 이거? 어? 뭐지? 나 지금 아메리칸 오리지널 생각나는데 이 뭐야 이 정리정돈된 힘있는 재즈 베이스는 사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들어볼게요. 뭐죠? 이 기대 이상의 해상도와 퀄리티는? 와, 스피어가 참 뭐랄까 잘 만들거든. 장난 아닌데요 이거? 기타 잘 만든 분인데 좀. 와, 가끔씩 이제 사장님이 출력을 너무 높게 설정해놔가지고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기타 참 잘 만들어요. 자, 앞에 픽업입니다. 아, 좋아요. 얘는 심지어 출력이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무슨 짓을 하신 거지? 이게 패시브였습니다. 아, 액티브에서 또 사장님의 사장님, 부담스러운 볼륨이 또 빡! 액티브에서 나오지 않을까? 자, 켜놓은 상태에서 바꿔볼게요. 네. 자. 오, 생각보다 과하지 않아. 생각보다 과하지 않아. 자, EQ는 중립이고요. 자, 픽업 두 개입니다. 좋은데? 뭐지 이거? 와, 이거 장난 아닌데? 그럼 괜찮은데요? 자, 뒤에 픽업이요? 뭐야? 좋아요. 좋습니다. 얼마라고요? 38만 원. 뭔데 저 해상도는? 하이 왜 살아 있는 거죠?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야 이거 소리가 왜 이게 좋을 이유가 없는데 그죠? 네. 이렇게까지는 장난 아닌데요? 야. 약간 좀 놀랍네요 이거. 얘 좀 심한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퀄리티. 네. 일단 뭐 반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거는 무던하게 모던락으로. 네, 무던한 네. 무던하게 무던하는 모던락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액티브로 치신 건가요? 네. 네, 무던하게 무던하는 모던락에 아주 잘 어울리는 베이스 사운드였습니다. 아니 약간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뭔가 정리정돈이 잘 돼 있죠? 아니 이게 사장님이 이게 뭐지? 실수하셨나?
재료를 잘못 쓰신 거 아닌가? 그러게요. 이게 뭐 딱히 엄청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새롭게 선보이는 재즈 베이스로서 초급자부터 중급자까지 폭넓게 사용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스피어 재즈 커스텀 픽업이 장착되며 재즈 베이스만의 풍성하고 깊은 사운드를 내줍니다. 그냥 이렇게만 써놨단 말이죠. 이게 근데 지금 왜뭐 사운드 밸런스가 사실 해상도도 굉장히 좋아요. 초중급자라고 얘기하셨지만 뭐 고급자가 쓴다고 해서 뭐안될 사운드가 아닌데요, 뭐. 이게 지금 들어보시면 거기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영상에서는 여기서는 약간 로우가 아쉬워요. 네. 그래서 여기 로우를 조금 올려볼게요. 네. 이러고도 얘기가 들려져요. 안 아쉬운데? 그러니까 올리면 네. 전혀 안 아쉬워요. 뭐야, 이거?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는 뭐 굳이 뭔가를 뽑자면 그 미들 하이트 역에 있는 그 약간 그 저가 형태에서 묻어나오는 약간 못생긴 사운드가 이쪽 하이프렛 연주를 할때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것도 굳이 뭔가 우리가 막뭐 한번 책을 잡아보려고 깎아볼까요? 자, 아니야 잘 만들었네요.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겠네요. 이게 잘 나왔습니다, 이 베이스. 굉장히 잘 나온 베이스예요. 뭐냐고, 이거는. 이건 100만 원짜리 되는 것 같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네, 시청자 한표 드릴게요. 네. 야, 씨. 가끔씩 사고를 쳐요, 스피어에는. 스피어 뭐지? 2041에 네. 야마 베이스 BBP34 모델에서 네. 윈스터 저질림. 네. 더 고가의 베이스들보다 개성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일하는 베이스로서 전혀 무리 없는 아주 훌륭한 베이스네요. 정말 이미 잡힌 소리가 나서 굉장히 일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줄평. 누가 잡았는지 톤 좋네? 안 잡았는데요? 아, 네. 안 잡았는데요? 네. 톤 좋네? 안 잡았어요. 알겠습니다. 저질님. 네. 그냥 저는 이거 어썸이네요. 어썸. 정말 놀랍네요, 이거. 네.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거야. 38만 원, 네. 뭐 있을까요? 들었으면 그럼 어썸 주세요. 이거 네, 어썸. SAJ잖아. 슈퍼 어썸 재즈 베이스를 드리면 되겠어요. 슈퍼 어썸 재즈 베이스. 그러네요. SAJ. 우와, 이건 네. 스쿠어 모드 좋다. 나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이 38만 원이에요. 와. 야, 이건 진짜 충격적이네요. 와, 충격적이다. 사장님, 사고 친거 알고 계세요?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저 이거 안 되겠어요, 이거. 아, 이거 나 깜짝 놀랐어. 가격대 효율이 너무 좋아서 이거 진짜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전안 되겠네요. 네. 네, 점수 몇 대면? 전 10점입니다. 뭐야? 전 이거 이 가격에 이건 진짜 이거 또뭐 약간 말이 안 되게 나왔어요, 진짜. 아닙니다. 액티브 패시브에다가 네. 그 밸런스, 액티브 패시브 둘다 밸런스랑 EQ 밸런스랑 야, 이넥 밸런스하고 아, 저 솔직히 오늘 스피어 와 베이스 두개 올라온다 했는데 기대 하나도 안 했거든요. 진짜 기대 하나도 안 했는데 갑자기 19.5가 웬 말이야, 이게. 요새 19.5뭘 받은 기회가 없어요, 진짜. 뭐 연장원 후보 아니야, 이거? 와. 아, 이건 야, 진짜 이거 뭐야, 갑자기. 이건 누가 들어도 소리가 좋을 거예요, 이거 이거. 황당하네요, 진짜. 어떤 브랜드에 대한 선입견만 빼고 보면 진짜 엄청난 베이스가 나왔습니다. 스피어 재즈 베이스 슈퍼 어썸 재즈 250 보셨고요. 네. 원래는 스피어 액티브 재즈 베이스인데요. 네. 슈퍼 어썸으로 네. 통칭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비가 나옵니다.
비트 베이스. 네, 비트 베이스 2. 이렇게 해놓고 얘는 또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 얘는 아 모르겠네요. 네, 비트 베이스 1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뭔가 또 비교를 하는 또 그런 시간도 가져보고, 와. 지금 여기 SAJ에서 탄력을 받았고 다음 시간까지 대박 행진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비트 베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